정면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진술 번복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오늘 직접 변론을 설명하시나요? 검찰이 부지사 증인 특혜 결정 후보 제시한 게 맞나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권도 요동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얘기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지숙 기자, 우리 네. 영상 잠깐 봤지만 이재명 대표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녹색 병원에서 출발한 이재명 대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잠깐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지 않은 채 혼자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옆에서 저렇게 부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0시 4분쯤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중간에 교통 체증이 조금 있었다라고 합니다. 등장한 이 대표 검은 정장 차림에 예고했던 대로 입장문은 따로 낭독하지 않았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섰습니다. 12시 40분까지 영장심사 이어졌고 이때 휴정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40분 정도 시간 휴정을 해서 미음, 병원에서 싸운 미음으로 식사를 조금 한 뒤에 조금 전에 다시 영장심사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통상 영장심사 휴정을 하지 않지만요. 네. 오늘 심사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뭔가 자체 휴정 시간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전에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해서 내용을 짚었고 오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영장심사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지원 위원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건강상태 혹시 들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네, 그 일각에서는 한번 한 차례 연기를 요청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강하게 나가겠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건강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육 손실이 좀 있어가지고 걷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나는 죄가 없으므로 당당하게 나서겠다 그런 뜻으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내 손으로 걸어 나가겠다 막 그렇게 이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곳이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소위 거물급 인사들 영장 심사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굉장히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인사들 그리고 기업의 회장까지도 이렇게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인물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대표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요. 당시 박근혜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또는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불렸던 이런 인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뭐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든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그다음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도 이곳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영장 심사가 이뤄졌던 바가 있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 받는 게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데 이전에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이곳에서 영장심사를 받았거든요. 혹시 그때 기억이 좀 나세요? 어떠세요? 뭐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그런데 영장심사를 받는 법정이 2개 내지 3개에 불과하고 그 심사를 보통의 경우에 이제 지금은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잖아요. 그 세 분이 각각의 법정을 쓰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한 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영장 심문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문제, 큰 어떤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때는 사실 그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국민적인 그 소용돌이가 일어났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또 관심사였고 한편으로 아직까지도 저 개인에게는 뭐 잊을 수 없는 뭐 그런 뭐 추억,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죠. 나쁜 기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기서 하나 좀 덧붙일 게 오늘 아침에 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가 처음으로 좀 실렸더라고요. 혹시 보셨죠? 네. 좀 기분이 조금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시고 또 현재 그 정치 상황이라든가 또 보수 정권의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특히 그 정치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또는 뭐 뒤에서 온갖 그 좋지 않은 방면으로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의 네. 그 뒷소리를 순식간에 잠재우는 굉장히 그 담백하고 정직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아침 조간에 실렸던 박 전 대통령의 첫 인터뷰 내용 한번 살짝 좀 물어봤습니다. 김영민 의원,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네.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의원이 10명인데 그중에 8명이 구속이 됐더라고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 그럴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제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통계가 이제 보니까는 이렇더라고요. 네. 13대 국회부터 집계된 내용들을 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던 게 57건입니다. 그중에 가결된 건수가 10건이니까 정말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국회에서 가결을 했겠죠. 네. 그러니만큼 10건 중에서 8건이 가결이 됐고 이 10건 중에 2건이 이제 부결이 가결이 되고 난 상황에서 체포동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사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혐의로 여기에 대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기각 결정들이 나게 됐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통상 이제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거나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충분한 소명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기각 결정들이 나게 되죠. 하지만 통상 지금까지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 상당수의 많은 부분들이 영장이 발부됐던 예들을 보면 오늘 이재명 대표권 민주당의 동의까지 이뤄내서 이루어진 가결 결정이니만큼 아무래도 구속영장 발부되는 쪽이 조금 더 확률상 높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오늘 영장 실질심사 끝나면 이재명 대표 건강도 그렇고 어떻게 병원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신문을 마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고 신체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구치소로 넘어가게 되고 네. 기각이 된다면 늦은 시간 구치소를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게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검찰 측, 이재명 대표 측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 대한 쟁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영민 최고위원, 지금 예. 보면 혐의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인데 자, 검찰이 이 두 혐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내세울 만한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백현동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용도 지역을 과도하게 상향시켜서 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를 알고 있을 텐데 네. 이재명 대표는 끝끝내 이런 내용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있는 김인섭이라는 인물이 핵심적인 키거든요. 정진상 실장조차도 형이라고 불렀던 굉장히 가까웠던 이 김인섭이라는 인물과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였는지 또 이 이후로 당시 성남시장 시절 얼만큼 이재명 대표가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들에 따라서 이 백현동 문제에 대한 배임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 이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은 쌍방울에 대한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적인 연결고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모든 범죄 혐의들의 중간에 연결된 인물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핵심 논리는 나는 몰랐다는 것이고 네.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만나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될 때마다 내용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얼만큼 탄탄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오늘 영장 심사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게 될지 이 두 가지 부분들이 핵심 쟁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성민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는 여기까지 계속해서 검찰이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진술이나 정황만으로 지금 이걸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잖아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검찰이 백현동 단독으로도 충분히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굳이 기다렸다 이렇게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비회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기간 중에 일부러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구속영장이라는 이 검찰의 그 권한 자체를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뭐 쌍방울 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김성태 회장 처음에 입국하면서 그러니까 잡혀 들어오면서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 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구속되고 또는 뭐 본인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본인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 생기면서 김성태 회장의 진술 자체가 본인이 한 행위가 모두 뭐 이화영 지사의 부탁이라던가 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것처럼 말이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사건들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검찰의 입맛대로, 검찰의 의도대로 여러 가지 진술들이 짜맞춰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박지원 부원장.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을 가서 위에서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검찰 진술 부인하는 취지의 이런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녹취록을 검찰이 지금 미수색 그걸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좀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영장판사에게 이재명 대표 영장판사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탄원서를 뭐 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탄원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교도관에 의해서 제지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자면은 이화영 지사의 생각이라든가 입장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압박이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묻고 싶은 겁니다. 야당,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야당의 증거인멸 교사가 셀까? 그러면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에 의한 증거 조작 교사가 더 셀까? 어떤 더 영향력을 더 압박을 느낄까요? 이화영 부지사가. 저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당연히 결론낼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그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박진영 부원장,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을 이렇게 좀 대변을 해주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일단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첫째 하나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네.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당을 분열시키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그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 이렇게. 예, 그런데 만약에 비회기 중에 청구해서 구속되면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이제 체포된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석방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석방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을 저는 노렸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며칠 구속되더라도 곧바로 나와서 정기국회 내내 당을 지휘하면서 사실은 뭐 전혀 구속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법적인 허점을 그 노리지 않았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검찰에서 백현동 사건 또는 쌍방울 사건 이것만 가지고 왜 영장을 청구했느냐. 그래서 앞에서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그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성남 FC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어야 될 사안인데 이것도 또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심사, 영장 심사도 받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넘어온 사건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백현동 사건인데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사실 문제가 되었고 제가 또 그 과정에 상당히 그 담당을 했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더 여러 가지 정황적 이야기가 있지만 입증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배임죄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의 증거가 말뿐이다, 뭐 정황 증거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증거라는 것 자체가요 물증과 인증 두 가지예요. 네. 즉 하나는 뭐 이런 물건 여기에 지문이 묻어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만졌구나 하는 물증이고 어떤 사람이 제가 보고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인증이거든요. 이 사안은 공모 관계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서 제가 저 보고를 했습니다 또는
보고서가 있는데 결재를 여러 번 했는데 네. 그 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그냥 말뿐이다 뭐 그냥 덮어씌웠다 그렇게 그냥 호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요 역대로 이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보니까요 최장시간이 지난번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0시간 6분이 걸렸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실질심사 시간 얼마나 걸릴지 이 부분도 조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저희가요 굳세어라 제명아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유 이사장이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 책임을 2030 남성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총선에서 지금 입법 권력을 잡기 위한 전쟁입니까?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쟁자 혹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없애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이 있다는 거를. 2030 그때 여성 유권자들은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이미 지난 대선 때도 했고요. 속았으면 이제는 깨어나야죠. 잘 이렇게 비위 맞춰서 생각을 돌리려고 저는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대들도 그대들 목소리 책임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책임을 제대로 하시오.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은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방송이니까 아마 유시민 전 이사장이 했던 과격한 막말은 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용 속에는 입에 담기 험한 말들을 20대, 30대 남성들에게 쏟아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노인 비하 망언 때문에 여러 구설수에 올랐던 정치인이 유시민 전 이사장입니다. 그 조국 전 장관 때 생각해 보면 조국 전 장관을 도둔하기 위해서 당시 표창장 의혹 등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때 막무가내식으로 조 전 장관을 두둔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검찰을 악마화시키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 일조했던 인사가 바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죠. 심지어 가짜뉴스, 거짓된 내용들까지 해서 끝끝내 재판까지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과문까지 게재했던 사실들이 뚜렷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했던 내용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구속기로 앞에 놓이게 되니까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누군가에 대한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매도하는 애들이 다시 한번 발생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장관도 지내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재단의 이사장까지 지냈던 한 특정 진영을 대표했다는 인사라면 이런 방식의 굉장히 저급한 정치 행동들은 좀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실질적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마지막에 언급했던 2030 유권자시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별로 그렇게 적절했던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특정한 성별 그리고 특정한 유권자층을 겨냥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을 묻는 방식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행위 자체가 별로 이렇게 청년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고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께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대선을 치를 때 2030 남성들이 뭐 투표를 했겠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30 청년층 중에서 남자이냐 여자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청년들은 굉장히 이미 많은 실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대통령의 낡은 행보들에 대해서 청년들은 사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뭐 실용적인 정치, 뭐 과학적인 정치 이런 것들은 오감돼 없고 오히려 청년들이 공감하기 힘든 민생 문제와 굉장히 동떨어진 이념만을 강조하고 뭐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행태만 보더라도 청년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께서 저렇게 자극하지 않아도 또는 혼내지 않아도 사실 청년들은 이미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요, 지금, 어쨌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장심사 펼쳐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상황을 그래픽으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좌측에 검사 측 8명이죠. 우측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석 6명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오늘 영장을 심사할 유창은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31명에 대해서 영장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1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1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거의 반반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결과는 구속이냐 기각이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자, 이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상황 어떨지도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구속영장 기각일 거예요. 네, 그렇죠. 체포동의안 가결로 방탄 이미지 어느 정도 벗었는데 법원 판단을 받아보니 기각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비명계 의원들에게서도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 현 체제로 그대로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쨌든 상처는 검찰 측이 많이 입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기각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일종의 허풍이었구나 국민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검찰은 항상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죠. 언론에 대고서도 국민들 향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 구속 여부가 쟁점이 되니까 구속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언론 플레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선 애초에 이렇게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도 또 그중에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이 없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설파했던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기각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정치권에서 쟁점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열 최고위원, 이 영장 기각이 민주당 입장에선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가요? 조금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예컨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기각의 사유에 혐의는 뭐 인정된다거나 또는 사안은 충분히 소명이 되지만 야당 대표로서 뭐 도주 우려가 없다든가 뭐 그런 내용으로 기각이 된다면 그것은 또 전혀 별개로 재판이 끝나면 교도소 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영장의 그 범죄 사실 내용이 입증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또 여당으로서의 그 정치적인 그 후폭풍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안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법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제가 아는 한 제가 클린선거전략본부장으로서 다루면서 이재명 후보 검증을 한 상태에서 받아온 자료에 따르면 저는 99% 예, 구속되리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 99% 정도 확신을 갖고 아니면 조금 더 말씀을 잘못했는데요. 100% 구속되리라고. 100%로 수용하겠습니다. 박지원 군요.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데 기각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은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으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원칙에 따라서 기각을 합니다. 구속영장을 합니다라고 만약에 적시를 한다면 요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전부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봤는데 우리 저기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경험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방정부도 정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백현동 문제 관련해가지고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을 줬다. 그 증거가 있다. 돈이 흘러갔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제대로 이제 배임이 되는 거고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 봤으면 뇌물을 줬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결정권자가 누군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도시공사예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걸 통해가지고 위원회 구조로 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히지 않는 겁니다. 서류상에.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백현동 관련해서 민간업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이거 이제 정책 실패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반대초법 잘못 다루어가지고 한국에 그러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우크라이나에 쓸데없이 3조씩 줬다. 그럼 이게 배임입니까? 대통령의 정치 행위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도 똑같이 중앙정부와 똑같이 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대북 송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는 거기에 기초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로서 정결권을 가집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결재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귀에서 속삭이면서 뭐 좋은 이야기 했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에게 죄가 있어? 그거는 민간의 이야기고요. 지방정부도 엄연히 정부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은 남인순 의원, 홍익표 의원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3명이 출마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도 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제일 득표율이 저조한 후보 한 명이 탈락하고요. 나머지 두 명이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들어온 대로 저희가 또 다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병미 최고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자,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 치명상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 구속되게 된다면 혐의의 중대성 어느 정도의 소명이 이뤄지고 난 다음 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에 대한 내용들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될 겁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 모든 건 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 조작 수사라고 주장해왔던 친명계 의원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그대로 지키면서 옥중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당의 노선을 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범죄가 아닌 이재명 대표 개인이 성남 시절, 시장 시절, 경기지사 시절에 이뤄온 범죄로 규정짓고 여기와 민주당을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때 그나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이후 민주당이 누가 가결했는지 색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행위로 규정을 짓겠다. 또 이재명 대표가 만약 구속되더라도 옥중 상태에서 대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옥중 공천까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 이른바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당내 정치적 혼란과는 별개로 사법적 절차는 진행이 될 겁니다. 구속이 되게 되면 그 이후로 최장 20일 이내에 결국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럼 그 기소하게 된 뒤에 나오는 공소장의 내용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그 혐의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구속되는 날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정치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할 뿐 그 이후로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박성민 최고위원, 이럴 경우에 조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민주당에서 석방 요구 결의안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저는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 석방 요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는 있어요. 저희가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네. 추진해볼 수는 있는 카드입니다만 다만 그런 거죠. 부담이 있는 거죠. 사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판사가 일정 부분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국민들이 보았을 때 좀 민주당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된다면 이번 회기에 구속이 되고 다음 회기 때 석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통과를 하게 되고 그렇죠. 추진하게 되면. 근데 그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에 맞는 행동일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민심 이런 것들을 정당 안에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당 안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분란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방구 결의안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면 소위 얘기해서 옥중공천까지 고려해서 선거 때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그러면? 그럼 뭐 그때 돼봐야 알겠죠. 근데 석방 요구 결의안은 이거 참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136표밖에 안 나왔잖아요. 석방 요구 결의가 되려면 150표가 돼야 되는데 3월 달에도 136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석방 요구 결의안을 애초에 가정을 해가지고 비회기 중에 신청하라 이야기했고 또 구속되면은 또 뭐 석방 요구 결의안을 낸다 이거는 좀 과한 좀 상상력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야기는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들의 눈물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정권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 수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최종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우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정치 상황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오고 옥중에서는 직무수행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게 결정의 주체가 누가 될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80%, 90%가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고 지금의 상황이 좀 더 오히려 반명이라든가 비명의 입지를 더 축소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다른 다양한 계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을 지금 상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김재현 최고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직을 쭉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뭐 호재일지 호재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정상으로 보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이 뇌물 받은 범죄지 않습니까? 즉 자기가 자신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방문하기 위해서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북한에 돈을 대신 내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방북하려다가 좌절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조폭 출신 그 사업가가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에서 진술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진술할 때하고 말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씩 증거를 제시하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전부 이야기하고 나서 그때도 정치인들이 다른 소리를 하니까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 처음 본다고. 조폭들도 정치인의 그 거짓말에 그 환멸을 느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구속되어 있는 야당 대표가 멀쩡하게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나는 옳다. 그리고 지지자를 끌어모아서 내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총선에 승리하겠다. 그러면 그런 정치 세력을 믿어줄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발전에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의 그러한 역할을 해온 또 많은 정치인들도 있고 민주당의 현역 정치인이 아닌 원로 정치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을 완전히 망쳐먹는 하나의 세력이 나타나서 지금 민주당을 그냥 통째로 들어먹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바꾸려 하리라고 생각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뭐 당권을 잡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고 끌고 가면 될 것 같지만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또 금방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상황에 따른 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상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좀 더 구체화되겠죠.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중이고요. 민주당 당 내를 보면 상당히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소위 비명계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어지는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